나만의 굿즈 만들기 여섯 번째 폴리곤 꽃병입니다. 앞서 만든 비대칭형 꽃병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건데요. 여기 삽입에서 메쉬 삽입을 선택을 합니다. 이 메쉬 삽입은요, 기존의 STL 파일로 내보낸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꽃병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가져와지는데요. 색상은 랜덤하게 들어옵니다. 앞에서 이 꽃병을 모델링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 타임라인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쭉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금은 STL 메쉬를 통째로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 피처가 하나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메쉬는 여기 나타나는 이 삼각형 요 하나의 면 구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메쉬의 수를 줄여서 폴리곤 모양의 꽃병으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메뉴가 솔리드로 되어 있는데요. 메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에서 메쉬를 줄이기 선택을 한 다음에요. 지금 요 불러온 이 본체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유형을 면의 개수 선택하면 지금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면의 개수는 12,594개입니다. 모델링에 따라서 당연히 면의 개수는 다르게 나오겠죠. 지금 여기 있는 면의 개수를 이렇게 줄여보면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바뀌면서 그 수가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이 발을 이용해서 천 미만의 수를 넣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숫자를 치는 게 정확한데요. 예를 들면 10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큰 삼각형으로 표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쉬 수의 면의 개수를 줄여가 보면서 보면 지금 이렇게 100개가 되면 이쪽 부분이죠. 지금 여기 부분은 3D 프린팅으로 제대로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각도가 확 변하는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메쉬 수를 150 이렇게 모양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하고 아 이거는 3D 프린팅으로 해도 이쁘겠다 하는 메쉬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200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쉬보다 적은 메쉬,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폴리곤 다각형으로 만들어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에서 이제 내보내기를 통해서 메쉬로 저장, STL 파일이죠. 저장해서 큐라에서 불러와서 외곽선 윤곽 모드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